백수들을 위한 좌절금지 리얼공감 톡쇼 백수잡담의 권영찬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멋진 직업을 위해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또한요, 백수는 단지 놀고만 있다는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좋은 시간일 겁니다. 오늘도 다양한 수다를 통해서 백수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대한민국 백수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여러분과 함께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듬뿍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은 이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밤 그리고 고종섭입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 당신의 피로회복제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 준비생 고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꿈 많은 22살 대학생 전소영입니다. 지금은 용돈 50만원을 받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앞으로는 잘나가는 증권투자자가 되고 싶은 박규석입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뿐인 한국 스포츠 시장에 열정이란 단어를 불러일으킬 스포츠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박원입니다. 보고 듣고 말할 것이 너무 많아 현기증 나는 세상 속에서 저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비 아나운서 이현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떨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행복을 나누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지망생 강민우입니다. 45억 원의 가치, 움직이는 벤처기업 연예계 별을 꿈꾸는 개그맨 지망생 장하나입니다. 네, 오늘따라 출연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밝은데요.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준비되나면 함께 보시죠. 젊음과 낭만의 상징인 대학이 달라졌다. 높아만 가는 취업의 벽 때문에 대학생활도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입학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취업 준비, 복수 전공, 학점 관리, 자격증 취득 등 취업으로 꼬리나기 위한 대학생의 하루는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백수잡담에서는 대학생의 취테크와 현재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요, 대학생을 하면은 왠지 자유스럽고 또 연애도 해봐야 할 텐데 요즘은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요, 이 취업률로 인해서 대학생활이 없어지고 이 취업 준비가 한창이 나왔는데 오늘은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세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국취업신문의 김홍태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변화하는 대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백수 출연자들 다 변화된 거 보면서 그 다음 주는 저희 패널도 다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찔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더욱더 오늘 더 즐겁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저까지 바뀔까 봐 좀 걱정입니다. 우리 김태진 씨, 네. 우리 출연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거기가. 네, 저 오늘 아까 처음에 대기실 들어가가지고 녹화 일을 잘못 맞춰온 줄 알았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뭐 굉장히 신선하고 다 잘생기시고 미인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취업이 되신 거예요? 네, 취업을 하신 건 아닌데 오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대학 재학 중이신 우리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대학생 분들이세요? 네네네. 설마. 전부 대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 백수라고 소개는 드렸는데 백수는 아니시고 이제 재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김성규 씨는 혹시 그 대학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가장 축제. 축제. 아, 그렇죠. 근데 수업 안 했거든요. 축제 때는 거의 만 그, 저는 또 그 학교 다니면서 또 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수업을 안 듣고. 네. 그 야외 이렇게 잔디에서. 네. 거기서 한 5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예. 네. 혹시 풀독 안 부르셨어요? 뭐 그러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준비하고 뭐 축제 행사하고. 네. 많은 연예인분들도 많이 불러서 같이 친해지고 그랬었죠. 축제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태진 씨는 대학 생활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저는 학교라기보다는 거의 학고였죠. 학고의 연속이었죠. 예.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늘 교수님한테 혼났었고. 네네네네. 그랬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연극 같은 걸 하면은 항상 조명을 맡았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가장 불성실한 사람한테 시키는 게 조명이에요. 예. 일종의 벌이었죠, 벌. 예. 가장 출결을 안 한 사람들한테. 조명 감독님 계시는데 어떡할래요? 저희들끼리 이제 연극할 때. 아. 우리 편집장님은 현장에서 우리 뭐 취업 준비생도 만나지만서도 대학 재학생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 옛날과 차이가 좀 어떤 게 나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을 증명